자, 이렇게 지금 이 기계가 안 좋아서 멈추는 게 아니라 혹시나 작업자의 손목이 확 돌아가는 거를 막아주는 전자브레이크가 작동을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괜찮은 드릴비트들을 한번 소개도 시켜봐드리고 직접 열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 마끼다 브랜드에서도 정말 가지각색의 드릴비트 종류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는 한 모델씩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D-72877이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4mm, 5mm, 6mm, 8mm, 10mm 이렇게 다섯 가지의 콘크리트 비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앞쪽으로 서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려는 비트를 빼보시면 뒤에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샹크가 척이 달린 드릴 드라이버에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임팩트 드라이버, 육각 비트를 꽂을 수 있는 임팩트 드라이버에는 장착이 불가능한 타입입니다. 이 척이 달린 드릴 드라이버에 이 지금 석재형 비트를 장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이 망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햄머 드릴 기능이 있어야지만 이 석재형 비트를 뚫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뚫는 이 망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장착하는 방법은 앞에 척의 입구에 지금 이 오므림을 벌리신 상태에서 이렇게 비트나를 끼우고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딸깍 하는 정도까지만 잠궈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콘크리트라는 모재를 뚫을 때 중요한 부분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진 햄머 드릴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또 1단, 2단 RPM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1단일 때는 회전 속도가 느릴 것이고 2단일 때는 회전 속도가 빠르게 되는데요. 내가 뚫으려는 석재가 강하고 단단하고 밀도가 높을 경우에는 햄머 드릴 모드에서 RPM을 낮추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원활하게 작업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뚫으려는 석재의 이 지금 밀도나 단단한 정도가 무르다, 벽돌같이 그럴 경우에는 햄머 드릴 모드에서 2단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이 석재형 비트 세트이고요. E-11536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지금 앞전의 모델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케이스를 열었을 때 기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서 앞쪽에 지금 몇 mm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이즈만 빼서 쓸 수가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똑같은 석재형 비트이지만 뒤쪽에 꽂히는 부위의 모양이 조금 생김새가 다른 제품인데요. 이렇게 빼서 뒤쪽에 꽂히는 부위에 홈이 파져 있죠. SDS 플러스 비트라고도 하고 한마디로 전용 석재형 비트 날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모델이 D-74136이라는 모델이고요. 자, 이것도 제품을 여시면 이렇게 딱 사이즈가 정면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5mm, 6mm, 8mm, 10mm 이렇게 네 가지의 비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로타리 햄머 드릴이라는 콘크리트 전용 기계에 장착이 되는 비트입니다. 원터치로 뒤로 이렇게 당기신 상태에서 비트날을 끼우시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D-74728이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 모델은 동일하나 들어있는 사이즈가 6.5, 8, 10, 12 이렇게 조금 더 큰 사이즈까지 들어있는 세트고요. 내가 보는 기준 앞쪽으로 여시게 되면은 딱 사이즈를 보시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빼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목재용 비트 세트입니다. 나무를 뚫을 때 사용하시는 비트고요. 이제 나비 드릴이라고도 불리우는 제품인데 모델은 E-08707이라는 모델이고요. 자, 요 제품의 경우 뒤에 샹크가 육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6.35mm의 육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팩트 드라이버에도 장착이 되고요. 이렇게 척이 달린 드릴 드라이버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지금 목재형 드릴을 쓸 때는 이전에 석재형 드릴을 쓸 때와는 조금 달라져야 하는데요. 나무라는 모재를 뚫을 때는 반드시 드릴링 모드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똑같이 RPM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단으로 높은 속도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주의사항은 2단으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자, 이렇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사용하는 비트가 폭이 좁고 나무가 조금 물렀을 때는 이렇게 2단으로 놓고 작업을 하더라도 너무 쉽게 잘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사용하는 비트의 이 구경이 커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뚫으려는 나무라는 모재의 강도가 강해질 경우에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이 기계가 안 좋아서 멈추는 게 아니라 혹시나 작업자의 손목이 확 돌아가는 거를 막아주는 전자브레이크가 작동을 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뚫으려는 이 비트의 굵기가 굵어지는 경우거나 내가 뚫어야 되는 나무라는 모재의 밀도가 강하고 두꺼워질 경우에 되도록이면 1단을 놓고 쓰시고요. 1단을 놓고 쓰시면 느리더라도 멈추는 거 없이 뚫어는 냅니다. 근데 일단은 내가 손목이 돌아가는 거를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나비 비트라는 목공용 드릴 비트를 사용하실 때 비트의 굵기가 굵어지고 부하가 많아지면 내가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1단으로 놓고 쓰는 게 맞고, 1단으로 놓고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항상 두 손으로 파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열처리가 됐는 비트 날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정말 깨끗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이렇게 잘 뚫어내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임팩트 드라이버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드릴 드라이버에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D-7286 하나라는 모델도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목재형을 뚫을 수 있는 비트인데 4mm부터 10mm까지 좀 얇은 굵기의 구경을 가지고 목재를 뚫을 수가 있고요. 요 제품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비트를 뽑아서 쓰기가 용이합니다. 끝을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무를 뚫기 전에 센터를 잡을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핀처럼 다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뒤에 샹크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으로 임팩트 드라이버에는 장착이 되지가 않고요. 이렇게 척이 달린 드릴 드라이버에 장착이 되고 생각보다 금액대도 너무 정직하게 나왔어요. 지금 막기다라는 브랜드 네임이 있고 제품의 성능도 괜찮은 데 반해서 금액대들도 전부 다 뭐 몇천원부터 비싸봐야 3만원 내외라서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단에 모델명 옆에 항상 제가 지금 기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철을 뚫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철공용 드릴 세트입니다. 이제 금색의 경우 틴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일반 철공용 드릴보다 강도가 조금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뒤에 지금 샹크가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팩트 드라이버는 장착이 불가능하고 척이 달린 드릴 드라이버에만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철공용 드릴의 경우에도 무조건 앞쪽에 드릴 모드로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뚫으려는 모재가 플라스틱, 얇은 철판의 경우 2단을 놓고 쓰셔도 무방하지만 두꺼운 철판이거나 이 지금 철공용 드릴비트의 굵기가 8mm가 넘어가는 정도의 이렇게 부하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이 철공용 드릴조차도 똑같이 RPM을 1단으로 놓고 쓰셔야 원활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비트 세트가 들어있는 D-72855라는 모델이고요. 가장 작은 사이즈가 1.5mm부터 그리고 6.5mm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맨 똑같이 틴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자, 다음 똑같이 한 가지 더 D-72849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의 경우 1mm부터 10mm까지 조금 더 굵은 사이즈까지 들어있는 모델이고 제품을 열어놓는 기준 내 몸 앞쪽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비트날을 빼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철공용이나 목공용이나 이렇게 비트날을 빼실 때 맨손으로 빼시면 또 손을 베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꼭 장갑을 끼시고 비트날을 빼고 사용하시면 넣어주시고 하셔야 돼요. 요 끝이 전부 다 날카롭기 때문에 항상 요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은색빛을 띄고 있는 D-75742라는 비트 세트인데요. 요 제품은 똑같이 철공용 비트 세트이고 이제 밑에 보시면 G라고 되어 있습니다. G. 요 G라는 말이 이제 빠르게 고속회전으로 금속이라는 모재를 뚫기에 용이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속금속강이라고 봐주시면 좋은데 요 제품도 지금 2mm, 3mm, 4mm, 5mm, 6mm, 8mm 이렇게 6가지의 비트가 들어있고요. 빼기 편하게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타입입니다. 자, 그 다음은 D-75758인데요. 요 제품은 지금 금색도 아니고 은색도 아닌 것이 조금 오묘한 색깔인데 요 제품은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CO라고 적힌 게 보이실 거예요. 이제 코발트 드릴입니다. 코발트 드릴. 자, 앞전에 네 가지 요 제품은 철, 비철, 그리고 금속류, 플라스틱 요런 제품들을 뚫는 용도였는데
금방 지금 이 CO라고 적혀있는 제품의 경우 코발트 함유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텐을 뚫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텐 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고 스텐 드릴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제품은 스텐을 뚫는 데 유리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에 네 가지 제품으로는 스텐을 뚫을 수는 있지만 날에 손상이 가고 좋지 않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스텐을 전용으로 뚫으시면 되고요. 스텐을 뚫으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스텐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무조건 드릴의 저속으로 사용하셔야지 조금 더 잘 뚫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재의 특성상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뚫었을 때 불리한 영향이 많기 때문에 꼭 절삭유를 똑같이 뿌려주시면서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뚫어야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석재용을 뚫기 위해서건 목재용을 뚫기 위해서건 금속용 그리고 스텐까지 이렇게 드릴비트 세트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맡기다 드릴비트 세트를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콤보 세트입니다. 자, D-71962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목재용, 그리고 석재용, 그리고 철재용 이렇게 세 가지 비트 세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제품도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뒤에 원형 샹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릴 드라이버 용입니다. 임팩트 드라이버 용은 아니고요. 자, 이번에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콤보 세트인데요. E-07098이라는 모델입니다. 금속용, 지금 틴코팅 드릴, 그리고 가운데는 석재용 드릴,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공용 드릴. 대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드라이버 비트들이 8개가 추가로 더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비트를 끼울 수 있는 비트홀더도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자, 이 제품도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전부 다 세워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보면서 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닫아서 보관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특징이 요렇게 케이스를 딱 눌러서 닫아서 혹은 이렇게 큰 거의 경우 옆에 홀더를 잠그 장치를 해서 요렇게 열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다 공통점인 것 같더라고요. 요 제품은 이제 흔히들 아시는 이중 길이, 사라 길이 피스를 박을 때 나무가 갈라지는 것들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 경우를 막기 위해서 보통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피스를 박는 행위를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 또 피스 머리가 나무 위에 튀어나오는 게 또 걸린다시면 이제 위에 부분을 또 깎아내는 카운터싱크나 이런 것들 따로 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걸 끼우시고 내리시고 자 고정이 되거든요. 요것도 나무를 뚫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드릴링 모드로 설정을 했고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갑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뚫고 나면은 안쪽에 피스가 들어가는 자리도 나 있고 피스 머리가 딱 들어가는 자리도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다시 반대로 돌려서 드라이버 비트가 있는 쪽으로 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서 고정을 시키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피스를 받게 되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나무에 피스가 튀어나오는 게 없게 됩니다. 지금 10번, 8번, 6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지금 각 번호마다 이 앞에 끼워지는 이 드릴 날 경이 다르고요. 머리 부분을 깎아내주는 부위의 구경도 다 다릅니다. 지금 10번이 M5용이고요. 그리고 8번이 M4용, 6번이 M3용으로 2.4mm의 드릴 경을 가집니다. 안에 끼워져 있는 드릴의 굵기는 세 가지 모두 다르고 지금 이렇게 드릴이 장착된 이 홀더만도 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릴을 많이 쓰셔서 무뎌지거나 카운터 싱크 위에 부분도 날려주는 부분도 무뎌졌을 경우 요렇게 지금 홀더만 통째로 교체하셔서 바로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요 제품들의 쓰임새는 요렇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길이가 5cm의 드라이버 비트 지금 굵기별로 요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별 드라이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드라이버 그 다음 뒤쪽에는 지금 또 육각 그 다음에 별 마이너스 크기별로 그 뒤쪽에도 드라이버 그 다음에 별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다 나와있고요. 8mm, 10mm, 12mm의 육각 볼트나 너트를 풀 수 있는 자석 소켓이 들어있고요. 연장 소켓인데 여기에다가 길이를 이렇게 뽑아서 안에 자석이다 이렇게 딱 붙여서 임팩트 드라이버에 바로 꼽아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바로 꼽아 쓰셔도 되고
드릴 드라이버에 사용이 가능한 타입입니다. 롱비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E-07135라는 모델입니다. 자, 지금 별비트 사이즈별로, 그 다음에 육각, 그 다음에 십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드라이버, 그 다음에 십자인데 또 PZ 타입에 가로에 선이 하나 더 나있는 75mm의 길이를 가진 플러스, 별, 그리고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지금 연장 어댑터가 있어서 빼서 끼우게 될 경우 안에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꼽아서 드릴에 물려서 사용하면 되는 방식이고, 자, 다음은 포지션이 이제 핸드 소켓 복수담아도 들어있는 타입인데요. 요 제품의 경우 E-07129라는 모델입니다. 요렇게 지금 연장 어댑터는 들어있고 자석 소켓이 들어있고 비트들도 들어있는데, 요 지금 17mm 19mm 8분의 3에 17, 19 롱 핸드 소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임팩용 소켓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로 8분의 3 라쳇에 물리셔도 되고, 임팩 드라이버 연결대가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에 물려서 임팩 드라이버에 장착을 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델은 E-07082라는 모델입니다. 자, 일단 석재용 SDS 플러스 비트가 이렇게 사이즈별로 5가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 앞쪽에 세우면 또 핸드 소켓, 자석 소켷, 지금 육각 너트 볼트 풀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희한한 게 지금 이렇게 육각 연장바가 아니라 로타리 햄머 드릴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임팩 드라이버 비트를 끼워서 풀고 쪼을 수도 있도록 해주는 어텐치머트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보니까 딱 콘크리트 비트를 뚫으시는 분들, 로타리 햄머 드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구비를 해두시면, 요것도 지금 전부 다 이 어텐치먼트에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로타리 햄머 드릴로 사용하기 좋은 액세서리 세트인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금속용, 석재용, 목재용 지금 드릴 비트에, 드릴에 초점을 둔 액세서리 세트인데요. 모델은 E-07113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요 제품은 무언가를 뚫으시면서 뒤에 지금 샹크는 전부 다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드릴 드라이브를 가지신 분들께서 천공을 하시다가 요 지금 각 연장 어댑터로 장착을 하시고, 요 뒤쪽에 보시면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또 번갈아 가면서 끼워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음은 이 카라비너가 장착이 된 비트 세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작업자들이 허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자주 사용하는 비트들만 끼워서 보관을 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혹시나 내가 자주 쓰는 사이즈가 있다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육각 비트들을 끼워두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이 지금 직경이 6.3으로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두시면 좋고,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D-67620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제품은 배터리는 아니고요. 자, 배터리 모양을 내고 있지만 이렇게 정말 가지각색의 별 드라이버, 십자, 일자, 육각 연장대까지 들어있는 타입인데요. 요 제품의 모델의 경우 B-69901라는 모델입니다. 진짜 요 제품이 기존의 마키다 배터리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다 끼워봤는데 끼워지지는 않습니다. 좀 마키다스럽게 창의적으로 배터리 모양이랑 똑같이 생겨서 이 안쪽에 비트들을 보관할 수 있는 방식의 액세서리 세트인데, 자, 마키다 드릴 케이스를 가지신 분들이 보통 요렇게 배터리를 끼워서 들고 다니시는데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키다 드릴 비트 세트를 소개를 시켜봐 드렸습니다. 평소에 혹시나 내가 지금 필요한 비트 세트가 보이셨다면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렇게 투명 케이스로 들어있어서 안쪽이 혼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품이 정말 고퀄리티로 나왔는데 반해 금액이 너무 괜찮게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이제 너무너무 춥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